자, 지금 무슨 농장 체험 온 게 아닙니다. 간판도 없고 엄청 시골이지만 이곳은 식당이 맞아요. 초복이라 몸보신을 하러 한번 와 봤는데요. 충남 논산에 오리 진흙구이를 파는 가게에서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무슨 폐가 같이 생겼죠? 그런데 이 건물은 식당이 맞고요. 이 건물은 주로 겨울에 사용하신다고 합니다. 지금은 여름이니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. 자, 동네 이장님들 정모 나오셨죠? 야외에는 이렇게 지붕 위에 물 호수를 연결해 놓고 그 호수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물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시설을 해 놨고요.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니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주 시원했습니다. 사장님께서 건축물 시설하는 능력이 SCV 싸대기 때렸고요. SCV도 건물에서는 물 떨어지게 못합니다. 그리고 저곳에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. 주인 할머니가 삽자루 들고 쫓아오세요. 자, 이 식당은 음식 맛도 맛이지만 야외의 뷰가 정말 좋은 식당이었고요. 마치 꼭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간 것 같은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집은 예약 전화가 필수인데 전화를 하면 이렇게 오리를 아궁이 속에 넣어서 제대로 구워서 내어주십니다.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고요. 자, 조리가 다 되면 이렇게 세팅해서 내어주십니다. 자, 호일을 벗겨보면 비주얼은 위에는 찰밥을 깔고 아래에는 오리 고기가 들어있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위에 깔린 찰밥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. 쯔양님 정도는 돼야 혼자 오셔서 잡수실 수 있는 양이고요. 쌤은 둘이 갔는데 양이 많아서 거의 절반은 포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기본차는 직접 담그신 김치, 그리고 고추하고 양파, 그 다음에 열무김치, 이것도 직접 담근 거예요. 그 다음에 소금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한번 뜯어 볼게요. 이렇게 직접 담그신 김치를 척 올려서 아주 제대로 한번 먹어 봤고요. 고기가 아주 오래오래 구워져서 정말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했습니다. 그리고 이 찰밥도 아주 입에 촥촥 달라붙으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건포도들이 뒤에서 받쳐주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아주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났습니다. 자, 이 식당은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 야채도 뒤뜰에 가면 직접 키워서 우리 상에 내주십니다. 그만큼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성의가 있었고요. 자, 이 집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, 이거 꼭 메모하세요. 자, 첫 번째는 카드 계기가 없어서 현금만 가능합니다. 이 점 꼭 알아두시고, 그리고 예약 전화는 필수입니다. 예약 안 하고 가면 오래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불편한 점 하나가 있는데 밖에 날벌레들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은 아주 넓어요.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.